오늘의 이야기, 누리의 돼지 저금통. 누리는 귀여운 꼬마 숙녀랍니다. 아이고, 우리 귀여운 누리. 이 할미가 용돈 줘야지. 와, 고맙습니다. 우와, 우리 누리가 드디어 용돈이 생겼네. 탁자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 얼굴이 환해졌어요. 그런데 과연 누리가 용돈을 저금통에 넣을까? 글쎄. 우리 누리 용돈 생겼으니까 저금해야지. 안 돼요. 머리핀 살 거예요. 누리야, 그러지 말고 저금하렴. 저금통 좀 봐봐. 배고파 보이는데. 그럴까? 안 돼. 누리는 머리핀 사고 싶어. 누리야, 그러지 말고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았다가 중요한 일에 쓰렴. 싫어요. 저금통아, 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지? 아유, 글쎄,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. 네, 누리는 돈이 생길 때마다 막 써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누리네 돼지 저금통은 비쩍 말라만 갔어요. 저런, 저금통 씨 괜찮아요? 누리가 저금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. 저금통아, 밥 먹어라. 아이, 부럽다. 누리도 저렇게 저금을 잘했으면. 그러던 어느 날 누리 할머니의 생신이 되었어요. 친척 꼬마들이 모두 모여서 선물을 드리래요. 할머니, 생신 선물이에요. 저금통에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. 아이, 저도요. 아유, 착하구나. 아유, 근데 누린. 내 저금통은 텅 비어서. 아이, 창피해. 나도 저금통에 잘 저금해 두었다가 할머니 생신 선물 살걸. 아참, 내 저금통 어딨지? 내 저금통이 배가 고파서 집을 나갔나 봐. 저금통아, 돌아와. 이제 차곡차곡 저금 잘할게. 아니, 누리야, 그게 정말? 내 저금통 여기 있었네. 그동안 미안. 앞으로는 함부로 쓰지 않고 저금 잘할 거야. 약속.